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님께서 기조연설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조연설의 제목은 국민성장시대를 열어 다같이 잘 사는 사회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제주와 울산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태풍 피해가 심합니다. 특히 경주와 울산 일대는 지진에 이어서 물난리까지 겹치는 바람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행사를 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지가 된 행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행사 마치는 대로 수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태풍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그분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서 새로운 정책 공간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크게 활약하고 계신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주셨습니다. 원로, 중진, 신진학자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계십니다. 진보, 보수, 중도의 구분 없이 각 분야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두루 참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숙권 능력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정책 공간을 이끌 소장은 권위있는 국제기구에서 활약하셨고 또 보수 진보를 아우르면서 폭넓게 실력을 인정받고 계시는 조윤재 교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한 노입장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구할 경륜이 있는 해법을 제시해 주시는 박성 전 총재님께서 자문위원장을 맡아주셨고요. 또 오랜 세월 동안 지식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한항산 정촌계 총재님께서 상임고문을 맡아주셨습니다. 이 세 분을 비롯해서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준비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인의 지위 때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이 모든 분들께 감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나머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결코 국민들이나 서민들 책임이 아닙니다. 젊은이들 책임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일합니다. 젊은이들은 세계 최고의 스펙을 쌓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일해온 어르신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면 좋은 날이 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결과는 절망이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희망 대신 노력해봤자 안 된다 라는
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모 사회로 변했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주저없이 헬조선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흙수저로 빗대면서 비관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정권교체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런 간절함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권교체는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정권교체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권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실패입니다. 대한민국 굴욕의 10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두 정권의 실패는 오로지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입니다. 또한 수십 년 대한민국의 적폐, 다시 말해서 낡은 질서, 낡은 체제, 낡은 가치, 낡은 세력의 틀에서 조금도 못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화를 요구하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겉을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데 몰두했습니다. 대선이 치러지는 2017년은 1987년 식선제 민주화 체제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201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 적폐를 해소하고 낡은 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영광의 역사를 다시 열어갈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시대적 낡은 체제와 가치와 질서 전반에 대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근본적인 대개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반칙과 특권과 부패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되지 않는 대청소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수준으로 담대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정권교체를 넘어선 경제교체를 말씀드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경제교체를 통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게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 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은 경제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부문과 외교 안보 부문에서 이루어야 할 국민 성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려낼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성장입니다. 국민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을 말합니다. 산업화 시대 때는 국가가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 민주화 시대가 되었지만 돈은 기업이 벌었습니다. 이제는 명실 상부하게 국민이 돈 버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경제의 중심이 국민 개개인과 가계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나고 그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국민 성장을 통해 서민 경제가 살아납니다. 국민이 성장하면 자영업자, 전통시장,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결국 대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장으로 생기는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부채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소득과 조세의 불평등을 개선하여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이 돈 버는 성장의 시대로 가기 위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바탕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이 우뚝 서야 합니다. 부패와 특권 없이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과 기업이 성공해야 합니다. 공정사회가 국민성장의 출발입니다. 학벌, 지연, 인맥이 아니라 능력 있고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거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반칙, 특권을 뿌리 뽑겠습니다. 반칙을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치 권력의 모범 창구 역할을 한 정경련의 최근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국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법인세까지 인하를 해줬는데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기업들을 강요해서 수천억 원을 거둬갔으니 이런 반기업 행위가 따로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재벌은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입니다. 여전히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재벌은 불공정 경제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 계열화와 무르발식 확장이 국민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 거래에 안주하여 재벌 기업 집단 내부의 혁신까지 가로막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재벌 지배구조와 특권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지주회사 업무 소유 비율과 행위 규제 강화, 대표 소송 활성화 등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벌 개혁 법안들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가능한 그런 경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혁신경제의 삭을 짓밟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그런 대기업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독점과 지배의 이익보다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이익이 더 큰 그런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등의 사회기여금, 공공요금, 또 병역부담 등은 국가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토대입니다. 이런 비용의 배분을 국민들에게 불공정하게 부담시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빙자한 특혜적 전유과세와 비과세 감면은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증가할 뿐입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법인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특혜적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방향의 개편안을 마련하고서도 발표 직전에 폐기해버렸습니다. 국민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정부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해서 건강보험료 수입을 늘리면서도 가난한 다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올 여름 폭염 사태로 드러난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를 공정하게 개편해야 합니다. 대기업에는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서 대다수 서민에게 고율의 누진 전기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단기 개편 방안을 올해 안에 실행해서 서민들의 전기료 폭탄을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전기료 혜택도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서 에너지 과소비용 산업구조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주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저는 과거 민주정부 10년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뼈아픈 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동체성을 깨고 청년 세대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능력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절반도 안 되는 임금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 여기에 떨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
부분부터 앞장서야 간접 고용도 상시적 지속적 업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민간 부분 재벌 기업도 적극 나서야 10대 재벌 비정규직 49만 명 가운데 사내 하청이 40만 명에 이릅니다. 사내 하청은 대부분 상시적 지속적 일자리고 불법하게 현행 법대로만 해도 10대 재벌의 비정규직 일자리 40만 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 재벌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과 현행법 부수만으로도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의 숨통이 틀릴 수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였습니다. 가난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회가 사라진 병목사회입니다. 선택받은 소수만 성공하고 대다수는 좌절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좋은 일자리도 소수의 기득권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개천에서 눈이 날 수 있는 사회, 7.8기가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 없는 고용 모두를 거부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기 침체로 지금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력 공급 감소가 본격화되는 2020년대 초반까지 한시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OECD 절반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는 규제하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고 안전한 국민의 삶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국민에게는 품위있는 삶을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노동을 포함한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많은 일자리가 추가로 생깁니다. 청년세대의 짐을 기성세대가 나누어지고 청년세대가 일자리 절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줘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주목해야 노사정이 협력하면 함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보여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새로운 지역 고용 경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로 나갔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기업과 공장이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성공의 경험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다시 확인된 것은 역시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위기에서 강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을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일, 다시 부활하는 미국, G2로 성장한 중국 모두 강한 제조업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 부흥의 기회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은 이미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습니다. 아직 혁신되지 못한 산업이 있을 뿐입니다. 낙후한 제조업을 혁신하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지난 10년간 4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가 무산됐습니다. 그 때문에 24만 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날아갔습니다. 참 아까운 일자리입니다.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한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특혜를 주겠습니다. 이런 기업이야말로 애국하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위해 사용자에게는 고용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이직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됐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하여 드디어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0년이면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어듭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인구 절벽이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소비도 줄고 세수도 줄어들어서 더 이상 계속 성장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것도 힘겨워집니다. 지금 인구 분포를 보면 여성의 수가 40만 명 이상 되는 연령대가 세 번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지금 30대 중반의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향후 10년간의 시간을 놓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들의 일자리, 결혼, 출산, 육아가 본인들의 문제고 정부는 약간의 복지로 그대로 주면 된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획기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평가받는 난임 시술 지원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 국민에게 확대해야 합니다.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 성별복지, 보편복지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일자리와 소득 불안정, 높은 육아비와 교육비는 자녀, 특히 둘째 자녀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일체의 보육, 교육, 의료를
출산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 희망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해서 집 때문에 결혼을 못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지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사용도 검토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의 일부를 투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의 개선도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 노력만 촉구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기업은 이익을 얻고 저해하는 기업은 불이익을 당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이 여성 경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노인 빈곤과 고립, 돌봄과 건강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 노인 세대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끌어온 주역입니다. 어르신들이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분들에게 빚진 우리의 의무입니다. 노인 인구 절반이 빈곤층입니다. 이들 상당수가 생존을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폐지를 줍고 나쁜 팔이 노동을 합니다. 자아성취, 자존감과는 아무 상관없는 강요된 노동입니다. 빈곤이 강요하는 노동에서 어르신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이 노동을 한다면 그것은 자아성취와 자존감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치매는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얼굴입니다. 전체 노인 10명 가운데 1명꼴인 70여만 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는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닙니다.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치매 환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충분하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가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사회도 지금보다 좀 더 큰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발병 초기부터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직면한 모든 영역의 문제를 지원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지역마다 구축해야 됩니다. 이런 체계가 없다 보니 치매 환자가 집안에 생기면 치매 환자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들의 삶 모두가 엉망이 됩니다. 치매 노인의 방치와 학대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담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사회는 불효를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담을 가족에게 미루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걱정만 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노인 세대는 과거의 노인 세대와
전혀 다릅니다. 미래의 노인 세대도 오늘의 노인 세대와 또 다를 것입니다. 보다 건강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미래의 노인 세대는 성장과 일자리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우울한 고령화가 아니라 활기찬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고령화 대책도 미래를 대비한 투자입니다. 넷째, 과감하고 담대한 지역분권으로 지역중심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왔지만 참여정부를 빼면 별 성과 없이 구두선에 머물었습니다. 이제 지역중심성장으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을 분열시키고 지방의 자존감과 잠재력을 훼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해왔고 또 지방에서 출발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지방 소멸은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면한 현실 문제입니다. 지방이 소멸하면 수도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중심 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담대한 지역 분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 자치권을 포함한 강력한 지역분권은 지방을 살리는 길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합니다. 선도기업과 지역전략산업 또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별로 지역 대학 기반의 혁신 지구를 조성하고 지역 고용 창출형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혁신이 출발하고 성장 동력이 지역에서 먼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분권을 확대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지역의 중소 영세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재투자법을 제정해 금융 분권을 이루겠습니다. 복지 불균형이 지역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은 생활의 기반입니다. 이것이 취약하면 사람과 자본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과 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게 만듭니다. 복지를 지역균형발전의 기반과 전략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역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역복지를 확충해야 합니다. 복지 때문에 지역에서 살고 싶고 복지 때문에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지역의 성장이 바로 국민 성장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고도성장이라는 경제기적과 민주화라는 정치기적을 동시에 이뤄낸 그런 나라입니다. 그 전략의 주역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입니다. 그러나 묵묵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국가도 정부도 나아가 책임 있는 사람들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가 비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정글경제입니다. 저 문제는 그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들도 이제 휴식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풍요롭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꿔야 합니다. 정권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경제의 패러다임과 목표와 운영의 틀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따뜻한 국가, 책임 있는 정부, 사람 경제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기대서 그 반사 이익으로 정권을 잡겠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위기는 지난 수십 년을 이어 경제 기조와 정책 그리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획기적인 대안과 비전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확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께 드려야 합니다. 또 그렇게 바꿔야 합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준비하고 다듬어온 다양한 정책과 비전들을 우리 연구소에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검증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가려고 합니다. 훌륭하고 유능한 분들이 아주 많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정책과 비전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두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수준 높은 담론과 정책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영욕의 반복은 있어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을 믿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 영광의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